올라가려고 그러면 나를 끌고 내려야 되고, 옆에서, 네.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격이단 말이지. 말 많고 탈 많은 게, 아우, 무서워. 정치, 아우, 무서워. 또.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아내의 맛, 내가 얘기했잖아. 동훈이 나와서 봤다고. 네.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 전 정치인 나경원 씨가 나왔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분의 음력 생일을 갖고 왔습니다. 아, 이분도 사주 진짜 세네. 사주 세다. 사주 안 세면 진짜 뭘 못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네. 다 세야 돼. 세야 잘 불리고 잘 하는 거야. 이쪽은 뭐라 해야 되지? 10월생들은 성격과 고집이 아집이 자기만의 명예운이 있기 때문에 자기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 할 거예요. 제가 이래 보면은 참 진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경원 씨를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정말 이게 올바르게 진짜 잘 그거 똑똑하고 참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박사 석사를 따야 되는 석사 박사의 과정에서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엘리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정치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더 했다 그러면 더 올라갔을 명예운이 가는 건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구설은 욕은 욕대로 다 넘어가야지 뭐. 이분도 조금 보면 조금 많이 마음고생 많이 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어딨어. 위에서 시킨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남편 복은 좋다. 저기 올해 수전에는 9수지만 작년에는 구설이 좀 많았을 거예요. 9수지만 그래도 이 운기가 좋은 운기야. 아, 그런데 1인자보다는 2인자가 되어라. 요 사주거든. 아, 그래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나를 끌고 내려야 되고,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격이단 말이지. 그래서 이미지로 내가 아내의 맛을 본다 그러니까 정말 봤던 이미지와 정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거기서 많이 놀랬을 거야. 끈질기고 독한 이미지였는데. 어머머. 정말 이제 엄마 같고. 아내 같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준 이미지 세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이미지 세신이라는 건 없던 걸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보여줬던 건 어쩔 수 없잖아. 시킨 대로 해야지. 당대표다 보니까. 너 의견을 갈 수 있냐고. 내 생활을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아내의 맛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털털한 모습, 정말 가족에, 정말 아줌마 같고, 언니 같고,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왜냐면, 나경원 이분은 본다 그러면은, 거짓말 못 해요. 욕먹는 거 싫어해, 본인이. 성격도 들은 거지, 그러면. 욕먹는 것도 싫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라에 공무원한 사람, 욕 안 먹는 사람 어딨어.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서울시장에 나와서 서울시장이 되면은 좋은데, 경쟁이 셀 거라는 거야. 세겠죠. 그렇죠. 그것도 또 갖고 엊그제. 그렇겠죠. 그래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아, 그때 이 부분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와, 여기서 이미지 셋이 이렇게 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걸로 해서 많이 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얘기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딨냐고. 그렇죠. 코에 거면 코골이, 귀에 거면 귀걸이 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참 말 많고 탈 많은 게 아우 무서워 정치 아우 무서워 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나경원님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갈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그 부분을 잘 받아갈까요? 어차피 앞을 옆을 뒤를 쳐다보면 나를 흐느낄라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옆에 있겠죠. 도사리 이렇게 딱 도사리고 있겠지. 이거를 잘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대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뭉개고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난거를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 내가 흠잡힐 거를 내가 알고 미리 예상을 해서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저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해서 이건 안 해도 돼 이거는 잘 넘어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의 부분은 다 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미리 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합시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한 상태에서 나경원님의 사주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선생님께서 신청으로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